자, 오늘은 6장 드디어 이제 기도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선 서론에서 몇 가지 좀 특이점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담은 다음에 기도원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기도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해서 소개가 됩니다. 아마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가 돼야 될것 같아요. 우선 첫째, 우리 지난 시간에는 드보라 이야기를 했죠. 예, 드보라는 가나안의 시스라의 뭐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철병거. 철병거 수가 굉장히 많았죠. 뭐 몇백 대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도 않은 병기를 많이 갖고 있었다. 숫자보다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기드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드온 이야기에도 미디안의 군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많다. 예 구절을 좀한두 구절만 들겠습니다. 우리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7장.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인데,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와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예, 여기 숫자는 밝혀지지 않지만 뭘 강조하죠? 많다. 두 번이나 거듭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원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호가 됩니다. 자, 근데 어디 사람인가 하면 미디안 사람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아말렉,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세 종류의 그룹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시간 전략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죠?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두 번째, 아말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렇죠.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설명을 좀 들어가십시다. 동방의 모든 사람들 하면 도대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 좀 애매하죠? 동쪽 방향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동쪽 방향인 건 맞는데, 여기 기준에서 동방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요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단 동쪽의 모든 잡다한 족속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동방은 요단을 기준으로 동쪽의 위치에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들, 총망라한 표현을 뭐라 그런다고요?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은 워낙 우리 성경 전체에 걸쳐서 유명한 족속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종족이 어느 종족이죠? 바로 이 종족입니다. 아말렉 종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 종족은 그 당시에도 강한 군대였지만, 이 아말렉 종족은 홍해를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뭘 기준으로 이해해요? 요단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동방은 요단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아말렉은 홍해를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홍해 전에 만난 종족입니까? 홍해 후에 만난 종족입니까? 그렇죠. 홍해 후에 만난 종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억은 뭘 암시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전서 찾지 마세요.
10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에요. 그렇죠?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증거와 조건은 틀립니다. 때문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유월절의 밤을 지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을 조건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든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감히 접근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병력과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전쟁을 통해서 이겼나요? 은혜로 이겼나요? 네,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냐 하면 대대로 싸우겠다. 그 전쟁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명령을 역사 속에 어겨서 경을 친 왕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첫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명령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소와 젖먹이까지 진멸하라는 헤렘법을 발동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걸 거의 다 준행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기준에 괜찮은 놈들은 남겨요. 그것도 명분이 종교적 명분으로.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신명기서 25장에 보면, 나중에 이건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 25장에 보면 어떤 존재로 정확히 영적인 해석을 하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었지만 우리 안에 육의 성향이 일순간에 일소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지만 이 안에 모든 육의 더러운 것들, 본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려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고 소멸되어 나가는 싸움이 우리 평생의 성화의 과정에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완성하신 싸움이에요. 우린 여기서 뭐만 남았는 거 아니? 순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말렉이 사사기에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이 성향이 그만큼 독하고 질기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아말렉을 청산하지 못하니까 마치 옆구리처럼 옆에 두기를 원했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 같은 존재가 되더라를 실증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주된 군대가 이 미디안입니다. 근데 미디안은 여기서 어떤 존재로 부각되냐 하면 많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서론 시간을 조금 철저히 해야 이제 이 기도원 사건이 도대체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어떤 시대적 메시지를 던져주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을 좀 계속 하겠습니다. 이 미디안은 성경의 묘한 존재로 등장을 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를 맺으면서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엘. 근데 이 야엘은 자, 헷갈릴 테니까 써서 드리겠습니다. 시스라,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군대장관이죠. 야빈의 군대장관이에요. 철병거. 이들이 해변에 진을 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작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엘이라는 사람, 야엘. 근데 이 야엘의 남편이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엘은 미디안 사람의 뭐가 됩니까? 아내예요. 그리고 이 시스라와 헤벨은 동맹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친분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시스라가 안심하고 이 장막에 은신을 위해 찾아들자 안심을 시켜놓고 야엘이 말뚝을 박아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이런 역학관계를 항상 성경에서 드러내요. 사실은. 그러니까 헤벨은 시스라의 동맹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상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돕는 결과를 가져와요. 혼돈스럽죠?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조공을 뜯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근처까지 와 진을 칩니다. 이제 그런 또 해악의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어요. 이 땅의 생리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울자시요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어요. 미국, 일본, 중국 지금 열강을 중심으로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한복판에 끼어서 가만히 이 세계사가 움직여가는 걸 보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미국도 결국 경제 논리 외에는 자국의 안보 논리 외에는 한국에 대한 이해의 선이 더 이상 진전되질 않습니다. 이게 국제정세라는 건 냉엄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역대 그 비둘기파 같은 계열의 미국 대통령이 들어섰지만 북의 김정은하고 대화한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또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트럼프는 모든 걸 무슨 부동산 논리로 접근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섭리를 보면 참 신묘막측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바마, 또 클린턴, 또 부시 많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북의 수뇌부하고 그렇게 한두 차례씩 테이블을 마주놓고 대화한 사람은 트럼프밖에 또 없어요. 거의 뭐 어느 핵단추가 크냐 작냐 이 싸움에 매달려 있다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또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는 상황으로 역사의 현장이 바뀌리라고 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수학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미디안이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기까지가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원문을 이렇게 이제 직역을 다시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을 강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미디안의 힘을 키워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에 이 세상의 모든 힘이 재편되고 하는 주권도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온 천체와 우주 만물의 섭리가 그분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걸 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이렇게 미국과 카운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키워놓은 것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정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어떻게 중국이 이런 대국으로 크리라고 어느 나라가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사실 중국을 누가 키워준 겁니까?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생산 공장이 다 중국에 있었어요. 왜? 싸니까. 이게 싸니까. 그러다가 기술이 넘어가고 기술이 이전되면서 중국은 그 맨파워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세계를 지금 쥐락피락하는 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움직이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구도가 무엇을 위한 구도인가? 무엇을 위한 구도인가? 그 틈바구니에 한국은 끼어서 과연 조그맣게 별 쓸모없는 열강들의 손잡이 역할 정도 하는 나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국 이래서가 아니라 이 조국 대한민국은 유례가 없는 민족이에요. 참 특별하고 독특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렇고 역사의 자리매김도 그렇고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놓을 수 없는 그런 지금 나라의 위치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잘 순종하고 핸들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범할 수 있냐 하면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자리 잡은 이 조그만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침 한번 하면 세계가 지금 들썩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공고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숨어 살아요. 어디 숨어 사냐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물론 이것이 단순히 거주의 목적의 굴들과 산성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이유가 뒤에 바로 등장을 하는데, 3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까지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이런 것들을 사실 더 이상 약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굴들을 파놓고 거기다 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무슨 일주일도 아니고 7년씩 계속 반복이 되었다면 그 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고 비참했겠는가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가사까지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가사. 가사가 어딘가 하면 이게 지중해인데 가사가 여기 이제 블레셋이 되죠.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아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얼마나 아주 약탈도 지혜롭게 하냐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언제든지 침공을 하는 게 아니고 농사 짓도록 다 둬요. 그냥 예, 김 메고 밭 깔고 농사하도록 다 둬요. 그리고 그것을 거둘 때 딱 진치고 있다가 싹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량배들 그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수금해 가듯이 좌판 놓고 흙먼지 날리면서 하루 종일 번 그 피 같은 돈을 그 요즘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보기도 했고 걷어가요. 심지어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디서 알바를 했었는데 월급날 와요. 저희 같은 애들 월급 받은 거 수금하기 위해서 월급날. 안 내놓으면 때리고. 참 그런 무도한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양태는 다르지만 그렇게 약자들의 손목을 비틀어서 강제적으로 약자들의 경제의 그 조그만 이익을 강탈하고 빼앗는 횡포가 많죠. 자본의 논리로. 양태만 교묘하게 교양이 있어졌지 속은 똑같아요. 보면은. 미디안이 지금 추수 때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5절 보십시다. 5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여기서도 뭐가 등장을 하죠? 메뚜기처럼 그 군대가 많다는 걸 강조해요. 이 수에 명시된 숫자가 아니라 수가 많다는 걸 이 기드온 사건은 굉장히 일관된 패턴으로 강조하는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걸 눈치 못 채면 안 돼요. 아까도 몇 군데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8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8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예,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한 죽음의 숫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오늘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과 연합하여 이 정말 어린 나라, 조그만 나라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밟았는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그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한지라. 네, 그들의 수가 많음이 뭘로 결과가 나왔죠?
그들의 궁핍함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뭐하죠? 이게 아주 주특기예요. 주특기. 부르짖는 거. 제가 한 3, 4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의 선순환의 고리를 사실 설명하는 책이다. 우리가 죄짓고 넘어진 만큼 하나님은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이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은 기록된 거지 악순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오늘 이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의 기록과는 다른 차이점이 하나 이제 소개가 됩니다. 7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전에는 한 구원자, 이 구원자는 곧 누가 되었죠? 그렇죠. 사사가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구원자입니까? 한 선지자입니까? 네, 한 선지자를 보내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아직 나오려면 본문이 멀었어요. 훨씬 이따가 나와요. 이런 차이가 다른 사사들의 등장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을 보아가면서 보도록 하죠. 7절을 다시 읽읍시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제 쭉 구원자가 아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이 선지자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죄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찰시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좀 바꾸신 거예요. 아, 얘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구원자를 보냈으면 바로 어떤 방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반응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바락이든지 드보라든지 구원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는 먼저 한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넘어지고 반복하는 이 죄가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지 아느냐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 이 선지자가 앞서 등장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첫째, 8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한 구원자 앞서 등장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절실한
깨달음이어야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첫째,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건져냈다.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뜻이에요. 맞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뭘 근거로 구원하셨나요? 어린 양의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들이 애굽과 함께 전부 사실은 심판받아 마땅할 땅에 살고 있었어요. 맞죠? 애굽 안에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인 그들에게만은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한 중요한 방도가 죽음의 방도예요. 십자가라는 어린 양의 죽음의 방도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화된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형화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구원은 결국 뭐가 기초가 된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완성의 영역까지 함께 이루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그 우리의 미래적인 영역까지 함께 이루어내신 영단번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영단번이라 그래요. 영원히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건 반복되는, 또 반복될 수도 없는, 반복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꾸 죽고 다시 갈리고 바뀌고,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제사장이 계시니?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 배울 때 기억나시죠? 다 잊으셨겠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다 기억이 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지나간 강해 중에 한 편을 지속적으로 택해서 매일 한 편씩 그냥 설거지하면서 또 뭐 일하면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는 머리 복잡한 일로 잘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또 뭐 설명도 되게 복잡하게 하니까 이해도 안 됐던 내용들이 후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 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요. 저도 이걸 이제 제가 우리 3.1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제 CBS 성서학당에서 다시 반복을 하는데 준비하려고 제 했던 강의를 뒤져서 들어보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했지?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장난 아니에요. 들으면서 나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저 나와서 이 죄에 또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때는 그 구원이 그냥 홍해에서 건져낸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여서 이 땅을 정복하여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내 최종적인 목적인데 왜 그 약속에 너희들이 붙어있지 않냐? 왜 그 약속에 신뢰가 없냐? 이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은 뭐뭐 하는 것일까? 신앙은 뭐뭐 하는 것일까요?
붙어 있는 건 지난주 붙어 있는 거고, 응? 참나. 붙어 있는 거는 지난 주일 저녁에 붙어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서 신앙은, 그렇죠, 기억하는 거예요. 뭘 먼저 기억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 언약은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밥 먹듯 깰 수 있지만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지켜요. 예? 능력이 안 되는데 뭐.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사람이 거짓말하나요? 돈이 거짓말하지.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항상 우리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기억해 하는 거예요. 기억해. 이 신명기라는 책도 우리를 다시 기억해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자, 두 번째 이 선지자가 상기시키는 게 뭔가를 잘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9절에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으며 주었다라는 말을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뺏은 겁니까? 사실 준 겁니까? 누가 주신 거죠? 사실 그거를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가장 첫 번째 상징적인 전쟁이 여리고 싸움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최대 오래된 도성,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성이 총칼로 무너뜨리지 않았죠? 뭘로 무너뜨렸어요? 예. 여러분, 이 도성을 진입하기 전에 정탐꾼 둘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두 명의 스파이를 보내요. 보내서 근데 어떻게 스파이를 좀 이렇게 애매한 인물들을 뽑아서 보낸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걸렸죠. 이 두 스파이가 민첩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센스가 없었던지 아이가 스파이답지 못한 어리버리한 스파이를 둘을 보내가지고 바로 들통나는 바람에 누구네 집에 스며드냐면 라합의 집에 스며들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스파이는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며칠 있다가 나온 것밖에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서 무슨 얘기를 듣죠? 기가 막힌 기암할 이야기를 들어요. 너희 조상들 때부터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의 무시무시한 흉족들을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아니 생면부지의 이방 땅의 한 기생 출신의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소음만 듣고도 전부 오줌질이고 난리가 아니었다.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명은 라합의 간증 듣고 돌아온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들을 계속 세워서 말을 해도 까먹고 안 믿고 안 들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확증을 또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죄도 골고루 못 짓는 것들이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지고. 근데 반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창조적이세요. 그분 원래 전문이 창조하시는 거니까. 예? 자비의 방법도 다양하시고 예측불허 반전의 반전.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게 좀 어불성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캐릭터 중에 그분은 원래 재밌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의 솜씨를 보면 아, 이 천국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지루할 것 같다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닐 거다.
하나님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유머가 있고 재밌는 사람들이 좀 그쪽에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 백성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유머가 있고 좀 넉넉하고 좀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재미 주인은 그건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재밌는 분 아니에요? 예? 얼마나 재밌어요? 두 명 갔다가 바로 들통나게 해가지고 기생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잊어먹고 있던 간증 듣기 나오게 만들고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속성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게 뭐냐면 이겁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듣지 않았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뭘 선지자라 하여금 자각해 만든 거죠? 너희가 불순종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너무 뻔한 주제 같습니까? 자, 불순종은 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총정리가 불순종이에요. 왜 오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직접 좀 찾읍시다. 신명기 8장 3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후에 좀 다룰 본문이긴 하지만 8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라. 자, 오늘 신앙은 뭐뭐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너를 어떻게 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여기 시험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테스트의 개념보다는 사실상 뼛속 깊이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모르고 둘째 자기를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 이번에 그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좀 헌신할 텐데 이번에 이것만 좀 어떻게 잘 해결되면 내가 정말 내 인생 걸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뭘 모르는 행동입니까? 자신을 모르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해줘도 안 해요. 왜?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 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인격 속에 그것을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흔적. 그러기 위해서 낮추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몇 점짜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줬더니 0점짜리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예? 율법을 줬더니 이걸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칼싸마거나
지팡이 짚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자 너희가 영적으로 점수가 몇 점짜리쯤 되는지를 이제 알겠냐. 그래서 로마서에서 고발이 뭐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드디어 아 정말 나한테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구나. 여지가 없구나. 이걸 누군가 대신해 주실 분이 인간에게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 자연히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사고와 의식을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향을 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위험한 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와요, 폐기론.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 필요 없네?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치성의 싸움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오셔서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대로 살아내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고백으로서 율법을 준행하자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의 행위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은 어려운 자에게, 공고한 자에게 그게 뭐처럼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성처럼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 편의 설교를 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본성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애써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돼요. 물론 당연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본성이 그 본성은 나의 어떤 내추럴한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 지루이들은 사실 좋은 질문들이에요. 예, 그래야 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또 언급해 드릴 또 여지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예. 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